안녕하세요, 독자 여러분. 로파닐입니다. 이번에 로파닐 채널의 독자 여러분이 300분을 넘어서셨어요.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번 이벤트도 구독, 좋아요 및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할 건데요. 이번에는 세 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세 분은 공통 상품하고 개별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법서 있잖아요.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로맨스 작가가 쓴 로맨스 작법서거든요. 이거하고 그리고 저 옆에 보이시는 저 봉투 있잖아요. 저 두 개의 봉투는 각각 다꾸템이에요. 지금 이거는 다꾸 로판템,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하고 뭐 인스하고 네. 너무 이쁘죠? 제가 이것저것 골라서 넣어놨어요. 그리고 무슨 조그마한 뭐 메모지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. 이런 것들은 다꾸를 제가, 다꾸템을 실컷 쓴다고 하면은 한 적어도 세 번?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 한다고 하면 다섯 번 정도 할 양을 기준으로 넣었어요. 이런 로판템은 사실 인스가 많기 때문에 좀 인스를 많이 넣었고요. 조금 이따 보여드릴 큐트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아무튼 그쪽도 다꾸를 3번에서 5번 정도 할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분을 해봤습니다. 이런 다꾸 개별템을 각각 1번 다꾸 큐트템, 2번 다꾸 로판템, 3번 작법서 중에 하나 같은 느낌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선택하신 템을 이 영상의 댓글 내부에 내용을 꼭 남겨주세요.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번씩을 제가 추첨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 개별 템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이 있잖아요. 그 책들 중에 랜덤으로 한 질하고 출판사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다이어리가 있어요. 그 다이어리를 한 권씩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출판사에서 보내온 다이어리는 다꾸용 다이어리는 아니에요.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는 수첩 같은 그런 느낌을 쓰실 수 있는 다이어리인데, 왜냐면 이게 180도로 펼쳐지질 않는 그냥 떡제본 다이어리거든요.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다꾸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이어리가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아껴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내용,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더 정리해가지고 이 영상의 설명란에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